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익숙하면서도 다른 맛의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부실골 털어먹기 시리즈인데요. 매 패치마다 부실골풀 구간에서 OP급 성능을 보이는 픽이 한두 개씩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픽들 중 조작 난이도가 쉬운 챔피언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저티어 탈출 치트키가 꼭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러한 픽들을 조명하고 사용법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반대로 그러한 치트키들의 날먹들을 오늘 배워가신다면 상대하는 법으로도 써먹을 수 있겠죠.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주인공 트런드를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패치 화제의 픽 중 하나인 트런드입니다. 자체 버프도 받았고 사이드 포탑 보상도 증가를 하여 누구나 주목할 만한 챔프였죠. 하지만 다음 패치 너프 안에 트런드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부실골프 구간에서는 승률 53.2%, 승률 7.5%라는 성적과 함께 OP마크를 가져갈 정도로 활약 중이지만 다이아 이상 상위 구간에서 승률 50%, 승률 5.1%로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에 조금 더 라이엇은 지켜보려는 듯합니다. 자,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부실골프 구간에선 지표가 굉장히 좋다. 많이들 트런들에게 당한다. 그리고 지금 트런들 세팅 알아보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에 꼭 오늘 영상을 통해 트런들 익히시고 티어 쭉쭉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룬과 아이템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워보겠습니다. 트런들은 고민의 여지 없이 치속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평타를 메인으로 딜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공속도 올려주고 사거리도 올려주는 치속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웬만한 정보 사이트를 보고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은 보조룬 세팅입니다. 결의에 있는 철거까지는 고정인데 뼈방패를 드냐 재생의 바람을 드냐 정도인데요. 사실 1렙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눈만 마주쳐도 싸우겠다 그러면 뼈방패가 더 좋습니다. 1렙 트런들을 이기는 챔프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유저들은 1렙 트런들이 강하다는 걸 알아서 거리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생의 바람으로 라인 유지력을 올려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트런들의 W 스킬을 활용한다면 재생의 바람의 효율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W 스킬엔 회복량 증가 옵션이 있기 때문이죠. 가끔 영감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원거리 챔피언을 골랐을 때 쾌속 접근을 들어야겠다 싶으면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나 철거 옵션을 버리기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리 쪽을 추천드립니다. 파편은 공속, 적응력 능력치가 고정이고요. 상대의 데미지 타입에 따라 방어 또는 마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스킬은 당연 Q 선마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실골 트런들 플레이를 수십 판 관전해본 결과 애매하게 한타 참여하는 것보다 우직하게 스플릿을 할 때 파괴력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W를 두 번째로 마스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은 하나 체크해주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1코는 특포가 고정입니다. 애초에 이번 패치노트에서부터 개발진이 특포와의 시너지가 더 강해지도록 패치를 하였다 정답을 알려줬거든요. 지표상으로도 특포를 뛰어넘을 1코가 없습니다. 대신 2코 3위일체 선체 파괴자와 3위일체 굶주린 히드라로 빌드가 나뉘게 되는데요. 웬만하면 굶드라 2코를 추천드립니다. 트런들의 약점 중 하나는 라인 클리어 능력입니다. 그런데 스플릿 푸션은 어느 정도의 라인 클리어 능력을 갖추어야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그렇기에 굶드라를 갖추어 스플릿 푸시 단계에서 상대가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타워 하나 그냥 뚝배기 깨버릴 수 있을 정도로 스탠바이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코어로 선체 파괴자를 갖추면 사이드라인 고속도로를 뚫기가 매우 편해집니다. 4코어부터는 취향 차이인데요. 내가 좀 잘 컸다, 더 지독하게 뚫고 싶다 라면 모랑까지 올리셔도 되지만 보통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빌드가 대부분의 유저들에게는 더 좋게 작용하거든요. 중무를 4코어로 올리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갑을 올리는 표본도 많이 잡히긴 하나 좀 더 사이드 푸시에 적합한 아이템들을 고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트런들로 부실골 구간을 날먹할 수 있을지 인게임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실골 구간에서 트런들이 하드 캐리한 경기를 수십 판 돌려보며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 뼈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구간에서의 트런들 플레이를 보며 조금만 더 첨가하면 좋을 만한 플레이를 디테일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들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눈으로 한번 봐야 하거든요. 트런들이 1레벨 단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챔피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런들이 다리우스를 먼저 때리고 시작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아프냐? 먼저 트런들의
스킬을 살펴보면 상대의 공격력은 깎고 나의 공격력은 올리는 에이드 챔피언을 상대로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선 굉장히 불합리하죠. 특히 스킬 한 개밖에 못 찍는 1렙 단계에선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렙 트런들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펑큐 캔슬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폭딜까지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쿨타임도 길지 않아 큐 스킬로 공격력을 증가시킨 다음 그 다음 큐에 추가된 공격력으로 데미지를 또 넣을 수 있죠. 문화 효과도 있어서 1렙 트런들에게 절대 거리를 내주면 안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를 잘 모르고 트런들에게 1렙부터 거리를 내준다? 아 얘 트런들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더 과감하게 때려주세요. 경기 내내 자신감을 갖고 넌 오늘 내가 죽인다 라는 마음으로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탑라인전은 결국 자신감이거든요. 이어서 초반에 강력한 트런들이 어떤 식으로 게임을 풀어가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트런들이 인베이드 단계에서 체력과 유체화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탑을 올라가는 도중에 오르는만 넣고 조금의 체력을 깎아뒀죠. 트런들이 체력이 좀 낮은 상태이지만 1렙 단계에서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걸 잘 파악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무빙을 넣습니다. 굉장히 좋은 무빙입니다. 사실 더 극단적으로 포지션을 잡아 상대가 경험치를 아예 못 먹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압박감을 줘야 합니다. 오른처럼 1렙 기준 지속딜이 없는 챔피언들은 트런들이 저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밀려날 수밖에 없죠. 상대 오른이 미니언의 Q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면 이제 오른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킬이 없기 때문에 트런들이 붙는 걸 견제할 수 없고 미니언의 체력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라인이 당겨질 확률도 낮아집니다. 즉 점점 더 라인이 트런들에게 유리하게 형성이 되고 애초에 맞딜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과 레벨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경험치 스노우볼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리신이 갱을 왔고 오른이 1레벨이지만 호응을 하기 위해 앞쪽으로 무빙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티어가 조금 낮은 구간이다 보니 와드 설치까지는 좋았지만 반응이 조금 느린 상황이죠. 트런들은 스킬을 이미 사용했고 유체화도 없기 때문에 리신은 미니언에게 방어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하지만 치속 스틸이 약간 쌓여있었고 Q 스킬을 활용하는 트런들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다는 걸 트런들 유저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플레이가 유연해지죠. Q를 통해 충분히 상대적인 공격력 차이를 낸 상태에서 치명적인 속도와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어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리신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장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초반 강력한 걸 알고 똑같이 상대방의 경험치를 먹지 못하게 하는 구도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순간적으로 견제를 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미니언에게 맞고 있고 케일의 2스킬까지 맞아 이득을 볼 수 있었던 딜 교환을 꽤 손해보며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케일은 경험치를 놓쳤고 트런들이 푸시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트런들이 부실물 구간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미니언을 밀기만 해도 체력관리가 되는 패시브 헌납의 효과 때문에 실수가 나온다고 해도 금방 복구가 되는 모습입니다. 패시브는 근처 적이 쓰러질 때마다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결국 체력관리 차이를 바탕으로 적 정글을 괴롭히는 모습까지 이어나갑니다. 정말 트런들이 초반에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기 위해 장면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어느 정도로 강한가를 아는 것이 솔랭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 인베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와드 위치를 확인한 트런들입니다. 이를 이용해 시야의 허점을 찔러 탈리아를 공략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탈리아를 만나든 제이스를 만나든 무조건 1렙 트런들이 이기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시를 활용한 시야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초반에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장면 보시면 탈리아를 잡아내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야를 이용하여 풀피인 빅토르까지 거의 잡아낼 뻔하는데요. 사실 이러면 부실골 게임에서는 혼자서 그냥 게임을 다 터뜨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1렙 트런들의 강함을 아시겠죠. 이어서 트런들의 교전 디테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트런들이 미니언에게 먼저 Q 스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Q 스킬은 쿨타임 3.5초 그리고 효과가 5초 동안 지속입니다. 제이스를 때리는 시점부터 이미 Q 스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딜을 넣어 잡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런들이 킬각을 캐치하는 타이밍에 탈리아가 땅굴을 다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딜이 들어와 트런들이 빈사 상태가 되었죠. 허나 W, U 궁극기를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마저가 크게 올라 역으로 제이스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W는 2속, 공속 증가 외에도 회복량이 25% 증가하는 효과가 붙어 있습니다. 패시브, 궁극기에도 당연 적용이 됩니다. 혹시 이를 모르고 그냥 궁극기를 먼저 쓰고 계셨다면 다음부터는 W를 항상 먼저 사용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굉장히 큰 차이이고 트런들에게 W는 정말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번엔 철거를 효과적으로 터뜨리는 방법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빅웨이브가 형성되었고 트런들이 W를 사용한 뒤에 평큐평으로 철거를 안전하게 터뜨리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오라가 평타를 때리기 애매한 위치로 들어가 철거 시간을 벌고 W 스킬을 활용을 하여 공속을 올린 뒤 순간적으로 평큐평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철거가 순식간에 터지게 되죠. 피오라가 트런들을 때리게 되면 미니언은 미니언대로 놓치고 트런들은 패시브로 피를 채우니 피오라 입장에선 상대의 철거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빅웨이브가 형성되었을 때 상대방을 무리하게 때려 타워에 맞는 상황보다는 이런 식으로 철거룬과 빅웨이브를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트런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해 살리는 플레이를 한다면 선템으로 티아멘만 올리고 3위일체를 이어올리는 빌드를 추천드립니다. 상대가 살리는 플레이를 할때 빠르게 라인을 밀고 철거룬을 사용하는 게좀더 효율적으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이번 패치에 들어와 왜 트런들이 더 좋아졌는지 사이드 포탑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체감해 보겠습니다. 아칼리 솔킬의 스노우볼로 순식간에 3칸을 채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탑 골드가 초반에 175에서 125골드로 너프가 되어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채굴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도 말이죠. 상대 아칼리가 라인을 밀고 리콜을 타는 모습입니다. 아칼리는 사실 문제없이 라인을 잘 밀어두고 괜찮은 타이밍에 리콜을 했죠. 하지만 티아멧을 올린 트런들은 라인 푸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 기세로 한 칸을 또 채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트런들도 리콜을 타기 위해 뒤로 빠지지만 아칼리가 텔레포트를 타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타워를 부숴버렸습니다. 1200골드를 들고 있었는데 몇 번 틈을 내주니 2600골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라인 관리, 귀한 타이밍을 어려워하는 부식을 유저들에게는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이미 상대 아칼리와는 돈 차이가 벌어졌고 원래 1대1 체급이 높은 챔피언이 돈도 많아지니까 아칼리 입장에서는 트런들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를 모르고 아칼리가 붙었다가 또다시 솔킬을 내주죠. 킬도 킬이지만 이후 스노우볼 굴러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2차 포탑을 순식간에 밀어버렸고 그 보상으로만 700골드를 얻어냈습니다. 귀한 타이밍과 텔포 사용으로 인해 1400골드 차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한 번의 도전 미스로 2600골드까지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위 티어에서 가장 쉬운 승리 방법은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체급이 높으면 투박하게 싸워도 이길 수가 있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1대3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트런들의 타워 철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철거가 터져 타워를 깨뜨리긴 하지만 사전 준비 시간부터 붙어서 때렸다면 철거가 터지기 전에 타워를 밀 수 있는 그런 속도입니다. 본대에서 한타가 벌어졌지만 이미 합류하기 늦었다라고 판단한 트런들이 타워를 미는 속도입니다. 미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 상대는 본대 싸움에서 한타를 이겼지만 방지를 막으러 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누락된 아칼리까지 잘라주는 모습입니다. 사이드 스플릿 능력이 지나치게 강력하면 상대가 스노우볼을 돌리기가 역으로 어려워집니다. 하위 티어에서 가장 트런들을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타워를 철거함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상대 다리우스를 죽이고 난 뒤 2차까지 밀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한 호흡에 일어났죠. 이번 패치 덕분에 이렇게 쭉쭉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트런들이 가능해졌고 이걸 팀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90골드 공간에서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장면에서 미니언 골드를 제외하고도 575 더하기 300 더하기 700 더하기 1575 골드를 벌었습니다. 물론 스플릿만 해서는 게임을 이길 수가 없죠. 마지막 마침표를 어떻게 찍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성장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릴리안은 트런들을 사이드에서 막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 한타 변수를 분별합니다. 트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워를 철거하면서도 본대 쪽을 봐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상대가 미드모여 한 뒤 라인을 밀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캐치하고 빠르게 걸어내려가 역으로 더 크게 이득을 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성장을 잘했고 타워를 빨리 밀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알고 있지만 타워만 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나에게 상대 리소스가 쓰이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성장한 상태에서 사이드로 상대를 두 명 이상 불러내거나 혹은 상대가 우리 본대를 물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라인을 깊숙하게 밀어두고 합류 타이밍을 보는 것이죠. 특히 상대 조합이 이니시를 걸기 좋은 조합이라면 더 세심하게 맵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성 백도어로는 게임을 이기는 게 마냥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한타에서는 트런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할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우솔이 집을 다녀오는 타이밍에 람머스와 그웬이 전령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둥으로 람머스의 진입을 한번 막아주고 한타를 시작하게 되죠. 람머스가 W를 사용하고 여진이 터지는 타이밍에 트런들의 궁극기가 들어가다 보니 방어력이 순간적으로 28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W 스킬과 여진이 끝난 타이밍에 람머스는 마이너스 방어력까지 찍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덕분에 엄청난 체급 차이를 벌리게 되었고 아우솔이 오는 타이밍까지 버텨 한타를 이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트런들은 안티탱크의 표본이라 불릴 정도로 설계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한타에 들어가기 전 누구에게 궁극기를 뽑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특히나 상대가 스킬을 통해 방마대를 올릴 수가 있다면 턴을 기다리다가 해당 스킬을 사용했을 때 공유를 바로 사용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둥의 경우 상대방의 진입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직관적이죠. 대표적으로 한창 트런들이 대회에 나올 때에는 세주하는 카운터로 많이 쓰였거든요. 하지만 인시용으로도 탁월한 스킬입니다. 1렙 기준 30%의 둔화 효과를 적용하고 쓰는 위치에 따라선 상대를 멀리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나 이동기 없는 원딜이나 메이지를 상대로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회에서도 정글 트런들이 한창 쓰일 때 제이스와 트런들을 조합하여 기둥 플러스 포킹 연계를 잘 써먹었던 적도 있었죠. 스플릿 푸시 중심의 탑 트런들을 쓰기 때문에 후반까지 가지 않는 한 이 스킬 쿨타임은 꽤 긴 편이라 조금은 신중하게 써야 하지만 이 스킬 자체는 굉장히 다재다능하다, 이 점을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탑 트런들이 왜 부시골 구간에서 많은 유저들을 털어먹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체급 높은 챔피언들로 티어를 올릴 때에는 잡기술을 많이 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처음 해당 챔피언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정말 해당 챔피언에 대한 정직한 이해, 승리하는 방식, 그리고 얼마나 지금 강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트런들을 사용하는 데에도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